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리는 이곳에 아이들을 연구하는 한 남자가 있으니 해마다 찾아오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매번 똑같은 곳, 똑같은 관광지 많이 지겨우셨죠?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자연 속에서 숨 쉴 수 있는 그런 곳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채널 고정! 빨리 가야겠다 어휴, 책을 전주 도심 속 숲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있다 맑은 공기 마시며 꽃과 푸른 장난감이 되는 자연 속 숲속 놀이터 지금 가보자 아파트 숲을 지나면 전주의 남쪽에 학산이 있는데요 이곳에 아이들의 생태 놀이터가 있습니다 아 이쯤이면 다 온 것 같은데 다 온 것 같은데 어디지? 놀기 전에 쭉쭉 준비 운동 아이들이 몸풀기를 하며 신났는데요 더 신난 분 여기 있네요 선생님 여기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이거 진짜 맞아요? 네 맞아요 아니 뭔 줄 알고 왔다고 하는 거야? 여기 숲참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곳에서는 아이들과 숲을 느끼고 즐길 수 있어요 저도 그럼 여기서 숲을 느낄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느껴보시죠 렛츠고 이곳은 자연이 준 생태학습장 본격적으로 탐험에 나서는데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유아숲 지도사는 몸을 낮췄습니다 날돌이 친구들, 강돌이 친구들 못 봤죠? 네 가서 궁금하죠? 네 가서 볼까요? 네 그런데 우리는 숲의 손님이지 숲의 주인이 아니잖아 조용히 해줘야겠지 지금 이맘때 관찰되는 숲속 친구는 오 신기한 도룡뇽과 물에 뜬 소금쟁이 알에서 부화한 지 6일차 된 토실토실한 올챙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올챙이랑 도룡뇽을 만나봤죠 그럼 우리가 자연 보호를 위해 물도 깨끗이 하고 쓰레기도 버리지 않아야겠죠? 잘할 수 있죠? 잡고 놓아줘야 한다는 말을 친구들과 서로 하며 자연과 상생을 몸소 체험하고 있네요 선생님 이게 움직여요 오 그렇지 살아있으니까 움직여 얘는 누구니? 도룡뇽 잡았어요 우와 잡았어? 우와 도룡뇽도 잡았어요 도룡뇽 이제 보내줘야 돼 너무 고맙구나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에게 모든 감각 기능을 통해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을 배우고 그 자연을 통해 정서혁명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주시 홈페이지에 신청만 하면 전문 유아숲 지도사와 함께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생태체험에 나쁜 날씨는 없어서 비오는 날도 진행되고요. 모든 자연물은 관찰하는 대상이 된답니다. 와 올챙이 잡히는 거 보세요. 저 어렸을 때는 이 올챙이 쉽게 만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기 오니까 올챙이, 도롱뇽, 소금쟁이까지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거든요. 연우야 이렇게 올챙이 밖에서 잡아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신기하고 꼬리가 뚱뚱거리는 걸 처음 보니까 신기했어요. 올챙이도 보고 도롱뇽도 보고 소금쟁이도 보고 재밌었어요. 이제 숲속 자연 놀이터로 가는 길 아이들의 목소리가 온 숲을 덮는데요. 흔들다리와 밧줄을 건너 균형 잡기를 하는 신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뛰어놀던 모습들이 어른이 돼서도 기억에 나듯이 친환경적인 놀이시설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습니다. 풀과 벌레를 관찰하며 자연을 배우며 숲에서 잘 놀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는 체험원입니다. 신기하다. 너 이렇게 놀이터를 본 적 있어? 네. 진짜? 우와. 민대팽이야? 어때? 촉촉하지?
눈달뱅이는 짐집이 없어서 이렇게 촉촉함이 필요한 거야. 유치원에서 놀다 보니까 밖에서 노니까 더 좋아요. 책에서만 보던 우리 도롱뇽도 진짜로 보고 실제로 보고 또 민달팽이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관찰력과 탐구력도 엄청 성장할 것 같습니다. 숲 체험하러! 전주의 관광 핫플레이스 덕진공원에 아이들을 위한 숲이 있습니다. 덕진공원이 이렇게 변화들이야. 연못옆 나무 우거진 곳이 바로 아이들의 숲속 놀이터죠. 어른들 신난 이곳에서 아이들은 더 신났는데요. 이곳에서는 아이들의 놀 권리가 무한대로 보장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호 맘껏 놀이터죠. 와, 우리 친구들 재밌겠다. 친구,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집 앞에 놀이터보다 훨씬 재밌어요. 얘들아, 우리 자연물 만나러 할 건데 주변에 있는 돌, 꽃, 자연물들 모두 가지고 오세요. 마음껏 숲에서 진행되는 만다라 활동은 지형을 활용해 공간 지각 능력을 키워주고 자연에서 색을 발견하고 탐구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준답니다. 예쁜 꽃, 자, 손, 두 손에 두 손 여기 있습니다. 꽃잎 하나 둘 모아 아이들이 협동심 발휘에 만다라를 완성하면 성취감을 제대로 느끼겠죠. 꿀 6개 여기다 놔둬. 예쁘게 6개. 또 한쪽에서 접시 그림에 자연물 음식 만들기가 한창이네요. 와, 우리 친구들 지금 꽃 가지고 뭐 만들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뭐 만들고 있어요? 저쪽이야 포이야. 김치볶음밥으로 만들었어요. 와, 김치볶음밥 너무 맛있겠다. 이거 누구 줄 거야? 눈 아픈 사람한테 줄 거예요. 눈 아픈 사람한테? 네. 오늘 연우 생일이었단 말이야. 와. 그래서 오늘 연우가 네이클럽보다 엄청 많이 주었어. 우리 엄마랑 장사를 했는데. 그래요? 아이들이 자연물을 직접 만지고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모습이 너무 밝아 보여서 저도 마음이 너무 좋아요. 창의성과 호기심을 기르기엔 낙서 한 판이 최고죠. 자유롭게 뛰어놀고 신나게 구르면 대근육 신체 운동이 저절로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재밌었어요? 네!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자, 다음에 또 오고 싶은 사람 손! 자! 엄마 아빠 여기 또 놀러와요. 숲에서 자연을 배우고 살아있는 생명을 관찰하며 신나는 놀이를 할 수 있는 숲놀이터. 5월엔 아이들과 함께 숲으로 고고!